단지가 어려우면 거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나 함께하는 자유로 다들 어려우니까 그렇게 된 간에 정부가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의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.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지금 와서 바꾸라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그림을 버리라는 건데 그런 불안하지만 그러나 현장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떠오르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시는 국민들의 삶이 오히려 우리는 좋게 하자고 한 것이 잘 맞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내려가서 의견을 듣고 각부처 장차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라 그런 큰 갈래를 다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아니 이런 거 다 사야 돼. 어 진짜로? 만원 받은 거? 그 일등간에 사다리요 4만원씩을 무엇보다도 그다음에 국민님도 자랑을 하시던데 상인들이 노력을 하면 이렇게 조금 소위 젊은 세대들이 장을 볼 만큼 어떤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꾸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다. 또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애정이 가게 한다라는. 대전시장!